자, 이점 x 좌표를 t라고 하고 t, 1 더하기 ln t에서 접선 한번 표현해 봅시다. y 프라임이 x분의 1이니까 접선 이름이 L이네요. L은 Y는 T분의 1, X-T 더하기 1 더하기 LN T. 갈로 풀면 마이너스를 플러스를 서로 상쇄되고 T분의 1X에 더하기 LN T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Y 좌표가 같으니까 R점의 좌표는 0, 1 더하기 LN T. 접선의 y절편, 여기 보이네요. ln t. 이 점의 좌표는 0, ln t다. 1 더하기 ln t, ln t. 간격은? 어쩌는 둥? 1이 되겠다. pr은 1이 되겠다. 맞는 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sa에 대한 표현, 넓이. 2분의 1. 여기 t랑, 여기서 이거 빼게 되면, 여기 1이죠. 그냥. 2분의 t만 남나? 맞나요? 썰렁한데 맞겠죠? 문제는 여기 a가 0 마이너스로 가면 어떻게 될까? a가 여기로 가는데 여기까지 간대. 우리는 t에 대한 식을 알고 있죠. t랑 a의 관계식을 찾는 거 찾아서 해도 상관없어 보이는데 두 가지로 한번 바꿔서 가면 해봅시다. 이렇게 두고 관계식을 찾아서 만약에 해본다 그러면 여기에서 x절편이 지금 a니까 점 a 한번 찾아봅시다. x절편 y에 0 대입하게 되면 0은 t분의 1x 더하기 ln t 마이너스 ln t. 그래서 x절편은 마이너스 t의 ln t다. 자, t는 양수 범위에서 존재하겠죠. ln 위에 있는 접선입니다. 그래서 얘가 0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좌표 a라 생각 다시 적을게요. a는 마이너스 t의 ln t다. 다항식이고 ln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t는 a의 뭐 식으로 표현하는 게 쉽지는 않죠. 이쪽은 포기합시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생각으로. a가 니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가 0으로 다가간다면, 0으로 다가간다면, 얘가 0될 수가 없다면, 얘는 어디로 다가가겠다? T는 1로 다가가면 되겠네. 그 말인즉슨, 여기 1에서 접선 끄면 원점 지나나 봐요. 그럼 T가 1로 간다. 그러면, 리미트 A가 0-SA가 뭐로 바뀔 수 있겠다? 리미트 T는 1로 갈 때, 2분의 T에서 T가 1로 가니까, 얘는 2분의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자. 식 표현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디귿. 니은은 맞는 말이고요. 자, 여기 A가 마이너스 뭐 한대 가면 A는 마이너스 T의 ln T인데 A가 마이너스 뭐 한대 가면 마이너스 서로 상쇄되고 둘다 무한대 가야지 얘가 무한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A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간다라는 말은 t는 플러스 무한대 간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다면 리미트 바로 바꾸어 적으면 t는 무한대 가요? a분의 a는 마이너스 무한대 sa t분의 2분의 t. 그러면 sa는 t로 표현 t분의 a분의 t. 요거는 표현이 가능하겠네. T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잠시만. 자체로는 안 되는데. 잠시만 찍을게요. 자, 여기에서 자체는 안 되는데, T분의 A 또는 A분의 T는 얘가 넘어가게 되면, A분의 T는 마이너스의 ln T분의 1.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네. 맞죠? 그러면, 리미트에. A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갈 때, A분의 SA가,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 가니까 T는 플러스 무한대를 가고, 그 다음에 SA가 2분의 T죠.
그래서 2a분의 t가 되니까 a분의 t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ln t분의 1이다. t가 무한대 가니까 ln t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간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해되고. 뒤에는 말로 안 하고 이 부분 쓰면 괜찮을 것 같네. 그래서 틀렸다. A가 마이너스 무한대, T는 무한대로 바꾸고 A분의 T만 바꿔준다.